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사명.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한 목표의식, 사명감이 붙잡혀 살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다 나오시고 그 다음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에서 중동지역학으로 역사학을 같이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매년 미국에서 코스타라고 유학생 수련회가 열리는데 그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본인의 사명이 박사를 받으니 교수가 돼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보장된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2004년도 미국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몽골로 갑니다. 척박한 환경에 있는 몽골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8년 동안 정말 헌신하여 많은 젊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 가서 그곳에서 젊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그래서 자카르타에 건너가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워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출간했는데 특별히 2006년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내려놓음. 저도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70만 권 이상 이 책이 많은 사람이 읽혀지고 있고 무려 규장 출판사에서 400번 이상 계속 찍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학교 하버대학을 나왔다는 그 나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배경도 내려놓고 또 자기가 앞에 예비되는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고집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에 가서 그 힘도 거는 것을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서 그 귀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간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이 보람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 사명에 붙잡혀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19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당시 최대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런 장래가 이미 보장된 총만 맞는 젊은 지도자였고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모든 걸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다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간 삶을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 주님을 섬기는 삶은 고난의 삶이요 눈물의 골짜기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동족들이 유태인들이 끊임없이 그를 해치려고 하고 그를 핍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를 전한다고 핍박하고 보물 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그 사행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쳤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이 너도나도 돌을 던지자 온몸이 피청해서 그가 정신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내다 버렸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기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체로 끌어내치니라. 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지 물고 뜯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서로 내 편 내 편으로 물고 뜯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동족끼리 그렇게 물고 뜯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써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없이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에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성들의 유익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의 최대 관심은 우리 예수 믿는 성들이 주님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이웃에게 유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50만 다문화 가족이 있죠. 3만 5천 탈북자 가족이 있죠. 또 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우 가족들이 있죠. 소년소녀 가정들,
미혼모 가족들, 또 전국 보육시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사랑에 관심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옆에 누가 상처 입고 쓰러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침례원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15절입니다 침례원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지 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돌이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질을 내고 남과 다투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최경주 장로님이 이번에 지난 19일 날 만 54세 생일날 한국 프로 골프 투어 SK 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30년 다 어린 젊은 사람들하고 나가서 경주에서, 이름이 경주가 평생 경주라는데 어쨌든 우승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 방해되는 것은 다 끊었다. 내가 평소에 너무나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그거 다 끊고, 보통 술은 폭탄주 10잔, 20잔은 끄떡 없이 마셨는데 몸에도 안 좋고 운동에도 하는데도 안 좋아하니까 끊고 지금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최근에는 운동할 때 좋은 점수를 내려면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 그래서 탄산음료도 안 먹고 커피까지 끊고 생수만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울 때가 햄버거 먹을 때 꼭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마신다 그럽니다.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가 운동선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을 다 끊은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회개인 것입니다. 행동도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지 않고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킬 때 이웃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날마다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세계 선교대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 선교 사람들이 오시는 선교 대회 때가 되면 꼭 기억이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권희 집사님이 지은 작사 작곡한 곡인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곡은 선교사들의 삶을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에 삽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일반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고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이 곡이 지금 19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고 있고 특별히 선교 사명을 갖고 선교사로 나갈 때 이 찬송이 꼭 불려집니다. 이분 간증하는 그 유튜브를 여러 개를 봤는데 원래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셋이 같이 가다가 우연히 귀에 들린 것이 계기가 돼갖고 그 세 친구가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데 교회 가서 기타를 배우게 되고 그때부터 음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또 본인이 음악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음악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좀 세상 음악 막 머리 길고 팍팍팍팍 뛰는 노래 있어요. 하는 거 있어요. 거기 좀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음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그의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IMF로 말미암아 파산에 이르면서 아버님이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본인은 그 기획사에서 마련진 임시 거처에서 자면서 나가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찹쌀떡을 팔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음악을 합니다. 대중음악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길을 다 닫아버리셨어. 그래서 그가 그때마다 화요일날 예수 온다는 찬양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찬양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은 땅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래서 2003년도에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몽골에 가서 몽골을 한 번씩 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희 선교사도 몽골에 가고 이분도 몽골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예수 시리즈 찬양 첫 앨범을 내게 되었고 우연히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막 붙어있고 그런데도 기운 없이 턱 앉아서 파리도 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서 그 몰골에서 파리도 떼어내주고 배고픈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흰 구름이 가득한데 그 위에 흰 옷 입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간곡히 부탁했지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닷것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작사자가 온 것이 바로 예수 3집에 기록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그는 가서 예배하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인도 전체를 37일 동안 횡단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848m인 고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일본의 불교 성지 네팔에서도 가능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비롯해서 사모곡, 죽으면 죽으리다 같은 죽같은 찬양들이 이와 같은 곳을 다녀온 후에 지어진 찬양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같이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안정된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곡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무엇이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